팁을 받기 전에 많은 분들이 내가 몇 문 하심어야 될지를 네. 대략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이름이 웃긴데요. 따봉 측정법입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TV에 오랜만에 특별한 분 나오셨습니다. 자, 모재림 성형외과의 대표 원장님이신 황정욱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자, 우리나라 모발 이식 1세대시잖아요. 네네. 지금까지 모발 치료만, 탈모 치료만 무려 몇 년 하신 거죠? 약 26년 정도 한 것 같고요. 와, 네.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수술이 네. 11만 케이스가 넘었더라고요. 11만? 네네. 오, 그리고 네. 그 내원한 분들은 네. 50만 명이 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 네, 원장님 뵐 때마다 좀 젊어지신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나이가 들수록 뭐 피부도 문제지만 네. 머릿결이 또 풍성해야 되고 네. 헤어라인이 깨끗해 보여야 젊어 보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저희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얼굴 10년 어려 보이는 헤어라인 수술에 대해서 한번 네, 네.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가장 전문가시기 때문에 네. 원장님께 여쭤보려고 왔는데 이 헤어라인 수술이라는 게 요즘에 또 많이 뜨고 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들 찾아오시죠? 네. 네. 제가 그 20년 전에 네. 그 탈모 치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네. 주 고객층이 40대에서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네. 요즘 재미난 현상이 네. 물론 40대, 60대 남성들도 꾸준히 오시지만 네. 40에서 60대 여성분들이 여성분들도 병원을 많이 방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성 탈모뿐만 아니라 네. 이 넓어진 이마를 어떻게 고칠까 그러면서 네. 20, 30대 젊은 여성들도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까지 찾아오신다고요? 네. 사실 이마가 넓어지고 약간 이렇게 M자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이게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나 봐요. 그렇죠? 이마가 넓으면 네. 당연히 얼굴이 길어 보이고 커 보이고 또 이렇게 사각으로 각이진 경우에는 네. 좀 남성적인 강한 인상을 줍니다. 아, 그렇죠. 아, 그래서 헤어라인을 그 동그랗게 예쁘게 다듬어 주면 네. 얼굴 축소 효과도 있고 오. 얼굴이 훨씬 젊어 보이는 아. 동안의 그 수술의 효과도 있습니다. 아, 이 헤어라인 수술이 그런 동안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수술이 좀 겁나서 네네. 수술 안 하고 그냥 흑채를 사용한다든가 네. 뭐 부분 가발 네. 이런 것도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가요? 흑채 사용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네. 흑채로 그 탈모 부위나 네. 행한 부위를 가리는 것은 도움이 되는데요. 네네네. 장기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습니다. 흑채란 것도 일종의 그 염색약 성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아,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르게 되고 습기가 차면 두피에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두피 염증이 또 탈모를 더욱 가속화시키게 되고요. 아, 네. 부분 가발이나 그 전체 가발의 경우에도 네네네. 일시적으로 쓸 때는 괜찮은데 네. 계속 가발을 착용하게 되면 네. 두피에 열이 오르게 됩니다. 아, 그럼 당연하게 두피 열이 오르게 되면 탈모를 더 진행시키게 되고요. 아.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여름날에는 네. 습기가 차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두피가 축축해지면 네. 곰팡이균도 번식하고 피지도 고이게 되니까 여러 가지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또 탈모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요즘에 탈모약도 좀 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여성분들은 탈모약을 먹어도 되는지 네.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보통 네. 남성분들은 네. 그 탈모를 유발하는 호르몬이 DHT라는 네. 호르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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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것을 그 억제하는 네. 5알파 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네. 탈모약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로페시아가 그렇죠. 그런 그 억제약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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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분들에게는 아주 그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네. 여성분들은 남성 호르몬의 작용이 미약하기 때문에 네. 이 약들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가임기 여성들이 네. 이 약을 복용하면 네. 그 태아에게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 남성용 탈모약은 폐경기나 완경기에 도달한 여성분들에게 실험적으로 쓸 수 있는데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네. 요즘에 네. 가장 여성 탈모에 많이 쓰는 약은 네. 미녹시딜이라고 들어보셨죠? 아, 네, 지난번에 또 저희 채널에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셨거든요, 그 네. 영상을. 네. 그 미녹시딜은 네. 원래 혈압약으로 개발됐는데 네, 네. 일종의 부작용이 그 다모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을 이용해서 탈모 네. 치료 이용하는데 네. 예, 많은 분들이 그 미녹시딜은 바르는 약으로 알고 계신데요. 네, 네, 네. 요즘은 그 먹는 미녹시딜을 여성 탈모에 적용했을 때 효과가 상당히 잘 나타나고 불편함이
그 사용 때 바르는 것보다는 간편하니까 네. 불편함이 적은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똑같이 남성용 탈모에 먹는 약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네. 여성분들은 미녹시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고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약을 안 드시고 이제 그냥 모발이식 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식 수술만 딱 받으면 그럼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이 네. 많은 분이 그 혼돈을 하시는데요. 네, 네, 네. 그 모발이식은 네. 이미 탈모가 진행되어서 머리카락이 없는 부위를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모발이식을 한다고 해서 네. 뒤에 남은 머리에 탈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러네요. 그 유전적인 탈모는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네. 이미 빠진 부분은 모발이식으로 채우고 앞으로 빠질 부분은 탈모약으로 막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마찬가지로 약 때문에 걱정을 하시니까 네. 부담을 가지시는데 부담 가지 마시고 드시고요. 네. 물론 약을 안 드시고 수술을 받으실 수는 있고요. 네. 또 약 대신 다른 방법으로 네. 탈모 진행을 막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네. 되면 치료가 좀 더 복잡해지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그러니까 수술이 예, 네. 그러니까 뭐 너무 진행되기 전에 좀 네. 하는 것이 아니면 또 미리미리 치료하는 것 수술하기 네. 전에 미리 약을 먹는다든가 네. 예방하는 게 중요하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진짜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모발이식 수술을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네.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비싸다는 얘기가 많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가격이 되게 궁금해요. 많은 네.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한번 확실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아, 그런데 네. 우선 그 수술비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조금만 이마가 M자로 벗겨진 분도 있고 네. 전체적으로 많이 빠진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모발이식 개수가 1000개에서 6000개까지 다양하니까 그 모발이식 개수에 따라서 다르고요. 네. 그리고 대략 통계를 말씀드리면 네. 건강보험심사원에서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모발이식 병원 15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아, 예, 예, 예. 2000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0모. 그 수술비가 대략 500만 원 정도 하더라. 네. 물론 수술비가 아주 저렴한 데도 있고 네. 또 아주 그 비싼 데도 있는데 네. 평균적으로 500만 원 정도인데 네. 일단 그 수술비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 우선 그 본인에게 필요한 모량과 네. 또 채취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비용이 달라지니까 네네.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고 네. 걱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2000모 정도 찍는 게 500만 원이다. 네네. 2000모가 좀 감이 안 오는데 네. 면적으로 따지면 꽤 네. 되나요? 네. 2000모라면 네. 우리가 그 중기에 M자로 네. 살짝 빠진 분들 있죠? 네네네. 그런 정도 2000모 정도 아, 됩니다. 그럼 다 채워지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술을 받기 전에 많은 분들이 내가 몇 모나 심어야 될지를 네. 대략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네 저기 일반 분들은 네. 얼마나 필요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방금도 2000모가 어느 정도 심을 수 있냐 네. 그랬는데 네.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이름이 웃긴데요, 따봉 측정법입니다. 따봉 옛날에 따봉 네,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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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요 엄지 그 손가락 하나가 네, 네. 그 일따봉이라고 합니다. 일따봉. 그래서 우리가 탈모가 된 부위를 이렇게 네. 그리고 네. 여기 이거를 찍어 봅니다. 아... 예를 들면 이제 그 인주로 네. 요거를 찍었을 때 네, 네. 그 일따봉 안에 네. 150 가닥 정도의 머리카락이 들어갑니다. 아... 근데 이제 내 탈모 범위가 네. 그러면 10개 정도 따봉이 나온다면 1500모. 아, 그러네요. 1500모. 예. 근데 여기 한 20개가 나오면 3000모 네. 아, 그렇게 측정하면 됩니다. 아, 그 본인이 요거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예. 여기 한나 면적이 한 150모 정도 심는 거구나. 네네네. 아, 재밌네요. 예, 그래서 네. 대충 그 집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예측을 한 다음에 비원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셨는지. 네. 네, 아주 재미있는 꿀팁 알려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 모발이식 수술을 할 때 네. 효과가 좋은 분도 있고 안 좋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미리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술할 정도가 아닌 분들이 의외로 아, 있습니다. 네네. 차라리 약물 치료가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어떤 경우죠? 많은 분들이 잘 모르니까 네. 무조건 수술하시려고 하는데 네. 이제 일단은 의사의 그 객관적인 판정이 중요한데요. 네네. 특히 이런 경우에 수술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까 M자 탈모가 되게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쵸. 예, 반면에 정수리 탈모가 아~ 그 수술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수리 탈모. 물론 분명하게 머리가 빠지는 경우에는 심어주면 효과적인데 네. 정수리 탈모는 보면
조금 머리는 다 살아있는데 네. 머리가 가늘어져서 비쳐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어떨 때는 고개 심을 수 있고 네. 만약에 그 굵기가 그 아주 가늘지가 않다면 네. 오히려 약물 치료를 가고 수술함으로써 오히려 기존 머리를 다쳐서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리 탈모는 되게 전문적인 그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맞춰서 네. 이렇게 수술해야 될 사람 또 하지 않을 사람을 이제 구분해 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아, 네. 오늘 이렇게 사실 모발 이식 수술이 좀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네.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 하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우리 얼굴까지 젊어 보이게 한다. 네. 10년 젊어 보이게 하는 또 이런 헤어라인 수술도 있다는 것도 오늘 알게 돼서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뭐 모발 관련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네. 영광입니다. 네, 다음에 또 그러면 찾아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